네,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지. 건전한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네. 만나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네. 못 만나봤죠, 어디 아직.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존재는 하는 사회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다 이걸 향해서 막 가는 거겠죠? 모두 다 네.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노력을 봐야 하는 되겠죠. 거겠죠? 인류가. 에리 프롬이 얘기한 개념인데요. 건전한 사회. 네, 뭐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주인이 된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사람이 모든 것을 중심에 서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중심입니까? 돈이 돈. 그렇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돈이나 이윤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 있었으면 그 구호가 후에 왜 이런 나와요? 구호가 없어야 되는구나. 뒤에 있으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정치의 주인도 사람. 그것도 사람이라 할땐 개인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 전체. 국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국민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극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주인이 전체 사람, 국민이 된 사회를 이제 건전한 사회라고 에릭 프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해서 받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습니까? 돈 돈 많은 많은 사람. 사람, 성공한 사람. 왜? 성공도 돈이니까. 예쁜 사람. 왜? 예쁘면 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핵심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으면 찬양받고 숭배를 받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 즉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적인 인간이 존경받는 사회, 높게 평가받는 사회. 이게 원래 맞는 거죠. 네, 건전하네요. 인간의 가치는 이거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회. 그다음에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되려면 평등이 실현돼야 됩니다. 평등이 실현돼야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일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등해요. 제가 주인이고 두 분이 노예예요. 그러면 제가 280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동체 이익이 개인 이익과 일치합니까? 아니요. 절대 안 일치하죠.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평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이 저를 협박해서 같이 공동 주인이 됐어요. 노예 신분에 탈출해서 300 벌면 100씩 나눠 가져요. 그러면 어때요?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은 일치하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회가 평등해지고 격차가 없어지고 뭐 완전히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가가 잘 되면 우리 다잘 되는구나.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그, 뭐, 지금, 1인당 GDP가 2만 불에 3만 불로 뛰었잖아요, 한국이. 늘 저희 삶과는 상관이 없는 근데, 뭐, 어떻게, 뭐, 지갑 내수 사정, 조사해 주머니 봤나? 사정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러니까요. 3만 불 되니까. 우리 더 힘들어졌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국가 이익이 개인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게 일치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뭉칠 거 아닙니까? 형제가 돼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된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평등해지고 모두가 주인이 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우선 자기 재능이 꽃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한국 사회는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하거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의사 되는 사람들이 뭐다 그게 적성에 맞아서 의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돈 되니까 하죠. 정치인들은 정치가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되니까 하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거죠. 개인의 개성이 꽃피어나려면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성이 살아나고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니까. 이걸 뭐 서구 심리학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자아실현.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에릭 프롬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 그리고 화목한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의 개성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보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요건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적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된다. 오, 이거는 굉장히 반박이 거셀 것 같은데요. 꼭 집단적이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에리프롬은 그런 비유도 했어요.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고 오. 집단 문화가 있는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무슨 뜻이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원시부적이 더 선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노래방을 갔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네. 아, 다 싫어요. 막 귀 막고 네. 짜증나. 아우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 윤석열이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듣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럼 또 나머지가 막 귀 막아요. 그럼 노래방에 왜 같이 가요? 그러게. 따로 가지. 그러네요. 근데 노래방 가서 한 명이 부르면 다 따라 부르고 박수 치고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전자는 사람들이 다 욕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리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개인화돼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 집단 문화가 없어져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집단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에 사회가 평등하고 화목해져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비슷해져요. 그렇잖아요. 목표도 똑같고 지향도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집단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옛날로 치면 노동가요 같은 거고요. 일할 때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할 같이 때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네네. 마음이 통하니까 같이 부를 수 있거든요. 한 명이 부르면 막 옆에 사람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러면. 그렇죠. 농활 가면 많이 부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 노동 속에서도 집단 문화가 나왔고 또 강강술래 같이 즐길 때에도 집단 문화가 나왔죠. 또 80년대 학생운동, 90년대 또 뭐 운동의 학생운동 때도 폭발적으로 집단 문화가 나왔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방에 침투하기까지 한 아침 이슬이라든가 친구 맞아요. 이런 게 막 들어갔어요. 노래방 기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근데 왜 그런 집단 문화가 있었냐? 마음이 하나였던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정서가 있었군요. 공유하는 정서가 있었던 거죠. 딱 그 얘기하면 다 눈물 짓고 흘리고 광주 얘기하면 다 가슴 아파하고 군부독재 타도하면 다 피가 끓고 이런 집단적인 심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 문화가 자연히 탄생한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본다면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얘기입니까? 모두가 개인화돼서 홀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뜻이죠. 그런 사회는 근데 존재하지 않겠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뭐 극심하냐 아니냐지 네. 다 모두 다 개인적인 문화 활동만 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없네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 붕괴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회에서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안 봐. 아니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해. 자기는 야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저게 뭐 이런. 간혹 현대 미술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네.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건 뭐 예술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집단적인 문화가 있어야 그 사회가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에리프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통합돼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고 화목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죠.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걸 다음 뭐 실현되면은 진짜 건강한 사회가 되겠네요.